내일까지의 워크샵은 실제 이제 그동안 1강부터 5강까지 했던 것들을 좀 종합해보는 과정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금 더 한 저녁 시간 이후에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 오시면 이제 실제 어떤 그 상황에 맞춰서 기획부터 시나리오까지 쓰시고 그걸 발표하는 시간이 사실 오늘 워크샵, 오늘. 오늘 내일 워크샵의 총, 예, 진행할 내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이 공론장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좀 참여자들하고 조금 더 예, 의사소통 놀이라던가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분위기를 전환해보는 시간들을 앞부분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첫날 우리 기차놀이 했었고요. 그쵸? 기억하세요? 아, 너무 오래된 얘기, 지난달 얘기를 갑자기. 예, 그리고 연필 게임도 하셨죠? 연필 깎기. 하셨어. 예, 연필 깎기 놀이 하셨습니다. 아마 못 오신 분들은, 아, 그게 뭐였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식의 이제 놀이들. 이게, 전략게임이라고도 하고, 공동체 놀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오늘 조금 더 앞부분에 좀 더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팀을 잘 나눠주셔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위에 가능하시면 좀 이렇게 다과는 있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공간을 조금 만들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우리 이제 그 같이 함께 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얼굴을 한번 쭉 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네, 다른 모듬 말고요. 본인의 모듬에 관심 가져주시면. 네, 우리 모듬에서 예, 숫자를 굉장히 잘 셀 것 같다. 숫자를 굉장히 잘 셀 것 같은 분 한 분을 초대해 주세요. 괜찮아요. 참고로 1부터 20까지만 잘 세시는 분이면 됩니다. 네, 21까지 세실 필요도 없어요. 1부터 20까지 잘 세실 수 있는 분. 초대되신 분은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실까요? 아, 예, 좋다.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앞에 나오셔가지고요. 1부터 20까지를 셀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파게티 20개를 찾아가지. 아, 불량한 것이. 20가지를, 예, 20가닥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20가닥. 아, 참. 마시멜로를 안 했어요, 오늘. 자, 보시면 각 팀에 스파게티면 20가닥을 드렸어요. 팀에서 가장 숫자를 잘 세시는 분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정확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 예, 이 쫙 이렇게 긴 실도 하나 드렸고요. 그리고 테이프도 실의 길이만큼 드렸습니다. 자, 이거 해보신 분들도 혹시 계실 것 같긴 한데요. 제가 드리는 미션은 이 스파게티면 20가닥으로 가장 높은 탑을 만드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나눠드린 스파게티 20가닥 실 그리고 종이 테이프를 가지고 가장 높은 탑을 쌓으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어요. 탑을 밑 바닥에서부터 쌓으시는 거예요. 예, 어떤 분들은 막 높이 쌓으시라고 했더니 천장에서부터 내려오는 분들 계시는데 그거 안 됩니다. 바닥에서부터 쌓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 가장 네네, 서 있어야 하는데요. 제가 제한 시간이 끝나면 맨 마지막에 그 탑의 맨 위에 집게 하나씩을 드릴 거예요. 그 집게를 꽂았을 때 서 있어야 됩니다. 이 탑이. 네. 그 집게의 크기를. 네? 규칙은 이 스파게티 면을 다 써야 됩니다. 네네. 면은 다 쓰셔도 돼요. 남기셔도 되고 다 쓰셔도 돼요. 네, 그건 상관없어요. 다 쓰시 남기셔도 됩니다. 뭐 재료는 다 남기셔도 돼요. 실은 끊어도 돼요. 네, 네, 네. 자, 맨 위에 집게는 얘입니다. 얘, 예, 예. 이걸로 맨 위에 탑, 맨 위에 꽂았을 때 이 탑이 잘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탑은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최대한 제가 높이. 네, 제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탑은 가장 높이 쌓으셔. 안 쓰러져야 되니까. 네. 높이 싸셔야 되고 안 쓰러지셔야 됩니다. 자, 제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은 15분을 드리겠습니다. 15분. 15분 동안 탑을 가장 높이 그리고 튼튼하게 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준비하시고 시
쫙 하겠습니다.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시간이 다 씁니다. 손 놓으세요. 자, 이제 맨 위에 꼽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손 놓으세요. 자, 맨 위에 꼽으세요. 자, 맨 위에 어디 갔어요? 자, 손, 네, 하나, 둘, 셋, 꽂으세요. 우리 꽂아요. 꽂아주세요. 꽂아주세요. 자, 저 손 놓으 이제 그만 손 놓으세요. 그 놓 손 놓으세요. 우리도 예상 못 했어.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높잖아. 높이 자 높이 높 제가 아까 높이 쌓으셔야 된다라고 했고 자 집게가 두 팀 중에 어느 팀이 더 높은 것 같으세요? 어떤 팀이 더 높은 것 같으세요? 객관적으로 봐주세요. 지금 높네. 오. 알아. 돌아도 안 넘어져. 여기는 정확해요. 구조 밑에서. 밑에서. 안전 진단 합시다. 아니야.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접근 금지. 자, 좋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는지 한번 네, 기다려 보는 또 아니 너무 못 버텨. 버틸 수 있는 거. 사실 어느 탑이 더 오래 버티는지 아니, 누구나 똑같을 거야. 이거 오래 버텨요. 견딜 수 없어. 그런 흐름이 맞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습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더 오래 걸려요. 기다려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잠깐 짧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 봐요. 사이좋게. 사이좋게, 예. 전략은? 김용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만든 겁니다. 선생님의 아이디어로? 아, 저는 마시멜로하고 이거 그로 하는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마시멜로 네모트를 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이거는 테이프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바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고 건의를 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아이들은 또 네. 아이디어들은 여기 내주셔서 네, 네. 길이 올라가는 거나 붙이는 거나 열정적으로 열정적으로 네, 네. 열정적으로 해서 우리는 모든 재료를 다 썼어요. 모든 재료를 정말 실도 똑같이 네, 다 좋습니다. 어딘가에 다 매달려 있으신 이 마시멜로우 체인지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이제 미국의 어떤 분이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것들을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잘했던, 아 제일 못했던 그 뭐라 해야 돼? 직업군이 있었어요. 어느 직업군이 제일 못했을까요? 하기 어려워했을까요? 선생님. 교사요? 뭐 또? 기자요? 왜요? 선생님 왜 기자라고 생각하셨어요? 또 기자들은 보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자기들이 막 직접 하는 거에 아 직접 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거 네 선생님은 왜 교사라고 생각하셨어요? 교사는 남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지 본인이 시도하지 않으니까 네. 선생님은 왜 건축가라고 하셨어요? 아 건축가는 이미 그 틀에 박혀 있는 건물에 대한 개념이 있어서 이걸로는 지을 수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나 네. 그래서 분분하게 있지 않나 네 그렇다고 해요 건축가들은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제일 잘했던 제일 잘 만들었고 제일 성공했던 사례가 제일 많았던 직업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청소년 청소년 중에서도 어릴수록 예 연령이 어릴수록 왜 어릴수록 더 잘했을까요? 틀이 없으니까 네네 이건 애들도 시간을 제한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 그것만으로는 해결 안 될 것 같은데 애들도 시간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그 요소가 더 중요했을까요?
젊은 사람이 잘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친구들이 지금 더 많은 유치원에 다니는 친구들이 제일 많이 성공했다고 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왜? 왜? 뭐 늘 많이 해드려요 이거 창의력이 있는 거 같아요. 창의성이 있어서요? 네. 뭐 그것도 좋은 선입견이 없어서?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이상한 아니 경험이 아니고 경험? 그러면 경험으로 보면 유치원생들보다 건축가가 더 많잖아요. 네. 고정관념이 없으니까. 그래, 시도해봐. 네. 그냥 재료를 보면 이거에 대한 두려움 없이 네. 시도해보는 거죠. 예. 네. 뭐, 쌓다가 안 되면 또 다시 쌓고, 안 되면 또 다시 해보고, 예. 네. 네. 뭔가 답을 정해놓고 하기보다 하면서 그 과정 안에서 답을 찾아가는. 예, 네, 맞습니다. 어린 아이들 같은 팀이셨어요, 선생님들 팀이. 네, 시간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시멜로우 게임에서 좀 이렇게 이야기 해보고자 했던 거는 어떤 것들을 함께 할 때 그것들을, 아, 이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도 뭐 중요하겠지만 사실 시도해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마시멜로우 게임 하나로도 약간 경험,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께 뭔가 경험해보게 할까? 그리고 그것들을 시도하게 할 수 있는 힘 뭘까?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거일 수도 있지만요.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원래 마시멜로우로 주기도 하고요. 뭐, 재료는 또 다양하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재료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이 과정에 어떻게 더 참여하고 조금 더 자신의 생각들, 자기 아이디어들 막 내고 그것들도 수용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런 과정에 탑들이 나오는 또 탑의 모양도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개의 탑의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함께 공유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얼마큼 서 있을지 한번 기대해보면서 네. 잠깐 바깥에서 하나 더 해보고 다시 들어올까요? 얘가 언제까지 서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예. 자, 바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팀별로? 네, 1조. 2조, 네, 3조, 네. 이 중에서 한 분을 뽑아주시는데요. 그 한 분만, 예, 네, 한 분만 우리 답을 아실 수 있어요. 딱 한 분만 좀 뽑아주실까요? 참고로 이분은, 자, 여기 보시면 16칸의 미로판이 있죠. 예, 네, 미로판이 있습니다. 1, 2, 3, 4. 예? 네? 그냥 판. 아, 예. 16개의 판이 있어요.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입니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예. 하나의 샘플만 보여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시냐면, 각 팀이세요, 팀. 팀이 한 분의, 이렇게 생긴 판을 하나씩 드릴 거예요. 이제 미로로만. 예, 미로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라, 이렇게.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눈 감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네, 안 됩니다. 안 되고요. 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분이 지금 이 판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분만 이 답을 아시는 거잖아요. 나머지 두 분은 그냥 움직이시면 돼요.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자, 제가 선생님. 네, 굉장히 퍼실로서 역량이 뛰어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막 궁금함이 엄청나게 막.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한 분이 설명하시는 분, 이 답을 갖고 가신 분, 그리고 나머지 두 분, 세 분은 이 미로판에 있는 것들을 실제 찾아가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런데 답을 알려드리지 않아요. 답은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 하면, 자,
선생님 잠깐만 이쪽으로 오실까요? 네.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시작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호 1부터 16까지라고 했잖아요. 네. 순서대로 서 계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 환열쌤, 송성수 쌤 이렇게 순서대로 서 계시면. 자, 제가 선생님, 굉장히 지금 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첫 번째 분이 시작하시면 네 번째 칸에 아무 데나 가보세요. 그러면 삑 하면 이게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럼 다음 분이 다시 예.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답이 맞췄잖아요. 그럼 한 걸음 더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맞으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이렇게 가시는데요. 나 모든 구성원들이 다 통과하셔야 돼요. 이 미로를. 이해하셨어요? 예. B 하면 다시 나오시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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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앞사람이 네. 어떤 길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뒷사람은 예? 따라가는 거죠. 죽을 때, 죽을 때 거기까지 다시. 예, 다시 가셔야 되죠. 네, 네, 네. 네.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는 됐는데. 네. 자, 선생님들.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아까 그. 처음에 한 사람이 하고, 그 다음에 틀리면 나오면. 네. 그 다음 사람이 다시 그. 네. 네, 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상품이요? 저녁에 안주를 하나 더 드시는 걸로. 이해하셨습니까? 네. 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이 답을 갖기로 하셨던 분 계시죠? 세 분. 가위바위보에서 순서를 먼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돌아가고. 네. 자. 우리 눈동자로 한번. 이겁니다. 너무 보여주지 마시고 저분들께 맞으면 그냥 맞으면 그냥 계시면 되고 틀렸으면 삑 하시면 돼요. 네. 그럼 삑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나오시면 돼요. 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깐 시간을 잴게요. 준비. 제가 시간을 재겠습니다. 시작. 오, 이거 삑! 삑! 아까 잘했지? 아니, 금발 맞아! 금발 맞아! 아, 나,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번. 열 칸. 아니, 다 열한 칸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예. 삑! 아, 미끄러지. 네. 이 과정을 어떠셨는지? 좋았어요. 무엇이 좋으셨어요? 네. 자, 본인이 촉진자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한번 회상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촉진자였어. 이 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예, 떼는 사람이든 집중하게 됐네. 네, 앞사람의 발걸음을 앞에 가신 분의 그거 가이 발걸음을 집중하게 됐다. 또 이제 그렇게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의 자기 고정관념도 있고 또 우리가 못 보는 거 간질러 착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의도하는 바는 이쪽이지만 의도하는 바를 끌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각각 다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네. 그냥 감안해야 마음에 노화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노화하지 말아요. 화내지 말아야 돼요. 엄청 화내시던데요. 뛰어 또 어떠셨어요? 근데 본인 팀보다 남의 팀의 화를 더 많이 내시더라고요. 어떠셨어요? 아니면 아까 11번 발걸음 했을 때와 16번 발걸음 했을 때가 어떠셨는지? 걸음수가 빨리 속도는 더 빨라지시긴 했죠. 네네네. 한번 해보셔서 그랬을까요? 그렇죠. 앞팀이 한 것들을 저희가 계속 그 첫 번째는 제일 마지막에 했고 두 번째는 마지막이었는데 두 번째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처음 하는 팀이 가장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면을 주더라도 어떤 도면을 주더라도 처음 팀을 보고 마지막 하는 팀이 아 저러면 빨리 갈 수 없구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를 그 답습하는 개념이 있어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사실 필요한데 그걸 네. 맨 처음에 하신 분과 맨 마지막에 하신 분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하셨어요. 또
좀 인상적이었던, 이 과정에서 약간 인상적이었던 거라던가, 인상적이었던 상황이라던가, 인상적이었던 사람이라던가. 거의 13번을 가면은, 거의 13걸음을 가면, 그때부터는 다들 혼돈하고. 아,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과제에 집중하다가 가장 그 조금 남았을 때, 그 성과를 가기 위해서 조금 남았을 때가 가장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때 그 팀들의 어떤 화단합? 이런 거 모아가지고. 네. 이게 보니까 참 모르고 할 때는 이게 자기 것만 고민해요. 네. 뒤에 자 왜냐면 내가 이거 했는데 자기 그러니까 같이 팀 플레이로 내 네, 다음 네. 순서를 이어주고 이해주고 해야 되는데 네. 내만 먼저 빨리 자기만 하다가 놔버리고 그 다음 사람이 이제 움직이는 걸 잘 네, 보지 네. 않고 그런 거죠. 나중에는 한번 이제 두 번 세 번 하니까 이 사람들은 아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발걸음을 기억했다가 가려고 하는 게 이제 좀 익숙해졌는데 네, 처음에는 네. 맨 처음에 되게 팀워크가 중요하고 얼마 안 됐는데 치가 많이 걸렸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다들 각자 먹더라고요. 그렇죠. 밑에를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되고 그림으로 이해하면 그렇죠. 네, 맞아요. 그래야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저기 제가 안내자인데 저희는 숫자만 써준 거예요. 네. 제가 들고 있는 판은 그걸 그림이 없으니까 저 숫자에 지켜보고 막 계속 숫자를 세고 있었죠. 나는 그 그림 안내자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림으로 안내자가 판으로 없이 숫자만 적어주셔가지고 빨리 예. 그게 제가 우리가 해준 게 가장 우리는 거기에다 숫자까지 써놨잖아. 그림 네. 놀이로 약간 우리의 약간 전달하는 과정, 전달하는 내가 수용하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과정들을 놀이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박수. 저기 선생님 좀 늦게 오셔가지고 경험을 못 하셨는데 한번 쉬는 시간에 같이 한번 꼭 해보신 거 보셨어요? 충분히 보셨어요? 네. 자, 그러면 좀 쉬셨다가 5시 반에 이제 저녁 식사 하시기 전에 팀 나누고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다. 예. 5시 반에 다시 뵐게요. 네.